자, 오늘 이야기는 The Big Egg. Big은 큰, Egg는 달걀이죠. 뭐 계란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The Big Egg. 큰, 뭐 계란, 달걀. 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한번 자, 내용을 보시죠. The children fed the hens. The children. Children은 이 아이들을 childr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fed는 먹이 feed가 먹이를 주다, fed가 먹이를 줬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아이들이 fed the hens 그 암탉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고요. 자, 두 번째 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they looked for eggs. they가 그들이에요, 그들. 아까 children을 다른 표현으로 그들. 그래서 그들. 예, 그들이 look, 원래 the, ed가 빼고 look for가 무엇무엇을 찾다예요. 뭐 물건 잃어버리면 막 찾죠. 뭐 양말도 찾고, 뭐 가방도 찾고. 그다음에 eggs는 여기 s가 붙으면 egg가 달걀인데 eggs 하니까 달걀들. 여기 달걀들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달걀들. 그래서 they looked for eggs. 그들이 달걀들을 찾았습니다. They put the eggs in a box. 그들이 또 그들이죠. Put은 두다. 이렇게 달걀들을 주우면 여기 상자에다가 두겠죠. 그래서 그들이 두었다. 그 달걀들을 in a box. 자, 이것도 발음할 때 in a box가 아니라 붙여서 inner 공부할 때 inner box. 그래서 in a box. 그래서 그들이 달걀들을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표현이 이제 4쪽에 보면 Dad had an idea. 그래서 Dad가 여기 있죠. 네. 아빠가 have가 가지다고 had가 가졌다 과거형. 근데 an idea. 아이디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대로만 해석하면 아빠가 가졌다 하나의 아이디어 생각을. 근데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아빠가 생각이 떠올랐어요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예. 네. 그래서 자, keeper는 이 아이죠. keeper가 went on 하면 무엇무엇을 계속하다예요. 그래서 뭘 계속하냐? looking이 바라보다인데 여기 암탉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keeper가 계속 바라봤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신기하니까. 자,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면 우리도 이렇게 직접 말하는 표현이 되겠죠. 뭐 여기 봐봐요. 뭐 밥을 먹으세요라고 이렇게 따옴표가 있죠. 그래서 Look at this egg, said keeper. Look at 하면 보세요. This egg. This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this 이 그래서 이것 이 달걀. 그래서 이 달걀을 보세요. Look at this egg 하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이 가방을 보세요 하면 Look at this bag 하게 되겠죠. 뭐 여기 뭐 책을 보세요. 그러면 Look at this book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이 달걀을 보세요. 키퍼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달걀이 너무 크니까. This is too big 하는 거죠. 이거는 is 이다. 이거는 이네요. 뭐이네요? Too big. Too가 너무거든요. Big이 큰이고. 그러니까 너무 크네요. 깜짝 놀랬죠. 자, 그 다음에 keeper looked at the hen. 자, 이것도 발음할 때 looked at을 좀 빠르게 발음하면 여기 looked의 이 드가 at에 연결이 돼서 that. That 해보세요 한번. That. 그래서 looked at. Keeper looked at the hen. 그래서 keeper가 봤어요. 예, 보고 있죠? 뭐를? 그 암탉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알을 본 거죠. This is too big for you, he said. 이게
이구나. is는 이다니까. 이게 이네요. 뭐이네요? to는 너무 big. 큰. 이게 너무 크네요. for you, he said. 그가 말했어요. 이 달걀이 너한테 너무 크구나. 그래서 이 암탉의 알이 너무 커서 깜짝 놀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표현 한번 보죠. 자, 여기 따옴표 또 있죠. 아빠가 얘기하는 거 이번엔. Come and see this, said dad. Come. 자, 와서. 네. 와서 and see. 좀 봐봐. 이것 좀 봐봐. 할 때 Come and see this, said dad. 아빠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가 또 얘기하죠. This is too big for you, said mom. 자, 이게 자 이번에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is too big. 너무 큰데? For you. 너한테 야 이게 너무 크다. Said mom. 엄마가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녁 식사나 뭐 식사를 하는 도중에는 This is too big for me. Said dad. 아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게 너무 크네요. This is too big. 근데 뭐 달걀이 클 수도 있고 뭐 가방이 클 수도 있고 옷이 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뭐 이거를 가리킬 때 this라고 하면 되고 이게 너무 크네요. This is too big for me. 근데 아까는 me, you였는데 you는 너고 me는 나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너무 커요. 이게 나한테 너무 크네. Said dad. Said는 말했다. Dad. Dad. 아빠가 말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